06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테마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전기차 부품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헬스케어 2 차전지 대시 폐배터리 5번지 G/6g/S, 전력저장장치, 이어, 가상현실,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태블릿 레드, 발광 다이오드, 애플카 수자원 전기차 충전 반려동물 마이크로 레드 스마트홈 무선 충전 제습기 키아스, 키오스크, 공기청정기 엑사어, 확장현실, 자율주행이, 가, 있습니다. LG전자, 은, 동사와 종속기업의 주요 사업 부문은 홈 어플라이언스 앤드 에어 솔루션, 홈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비이켈 컴포넌트 솔루션 등 6개로 구분 OLED TV는 초슬림, 월페이퍼, 롤러블 TV 등 지속적인 혁신 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시장을 지속 선도하고 있음.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영역에서는 동사의 디스플레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활용하여 제품 차별화 중.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분할 전 LG전자, 주의 전자와 정보통신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 TV, 모니터, 디지털 미디어, 이동 단말기, 냉장고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가전 업체 대시 적자 사업 부문인 MC 사업부 철수로 6개 사업 부문으로 희, TV, 모니터, PC 등. H&A, 냉장고, 세탁기 등, VS, 자동차 부품 등, 이노텍, BS, 기타 부문으로 구성 대시 세계 최초 OLED TV 출시 및 판매 확대로 하이엔드 브랜드 이미지 구축, 에어컨 시장 제품 경쟁력 확보와 이노텍 AP 칩에서 패키지/모듈까지 수직 통합으로 경쟁력 보유 재무 대시 TV 부문의 부진에도 프리미엄 가전의 해외 수주 호조와 자동차 전장화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이노텍의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해상 운임 상승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지분법 손실 반영 등에도 중단영업 손실 감소하며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이노텍의 아이폰 14 및 테슬라향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 등이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이에 따른 TV, 가전의 구매력 약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2년 10월 24일 기준 장마감 LG전자의 시가총액은 13조 239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LG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2위입니다. LG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364만 7,800여 주입니다. LG전자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LG전자의 퍼은 7.94배이고 추정 퍼은 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1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0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5,6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93원이고 추정 EPS는 11,33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3배, 11,128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만 7,10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번지 361억 원, 39,051억 원, 38,6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799억 원, 2638억 원, 14,150억 원입니다. LG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6번지 10%이고 유보율은 1933.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1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04 더하기 1.0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2 더하기 2.0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의 2022년 10월 2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만 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만 80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만 12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LG전자의 종가는 8만 900원이며 주가가 LG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종가는 8만 900원이며 주가가 LG전자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LG전자는
거래량 60만 6,93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만 9,37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10만 3,749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만 6,345 주, JP모간에서 5만 9,500세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5,445 주, 키움증권에서 4만 4,700신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8만